이러면 안 되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네? 보스를 적당하게 한 두세 번 죽, 한 네다섯 번 죽고 딱 잡아야, 예. 딱 시간이 딱, 예, 맞게 들어가는데. 너무 빨리 잡은 것 같아. 그니까. 한 방에 잡으면 안 돼. 한 방에 잡으면은, 너무 실력이 눈에 띄잖아. 나의 컨셉은 잘하는 게 아니야. 아시죠, 여러분? 예, 제 컨셉은, 예, 겁나 못한, 예, 여러분에게 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 겁나 못하는 게 컨셉인데. 그러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설마, 첫 번째 왕자 로스리? 이것도 원트에 깨진 않겠지? 응? 저 녀석은 어려운 보스니까, 한 방에 깨진 못할 거야, 아마. 절대 어려울 거야. 뭐, 제가 근데 또 일부러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또, 할 만큼은 하고, 네, 못 잡을 것 같아도, 네, 할 만큼은 해야겠죠, 그래도. 어여, 두 마리? 나란히 서 있네? 아, 야, 이거 안 굴러진다, 야, 이거. 어? 분량이 정말 안 나온다. 아, 아니. 어, 이거 뭐 있네? 네. 3회차는 돌 겁니다. 예. 네. 3회차까지는 돌 거야, 계속. 3회차는 왜 돌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 반지가, 예. 3회차에 나온대. 플러스 2 반지가. 예,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드렸어요. 3회차까지 돈다고. 그니까 2회차는 조금, 그니까 1회차하고는 틀리게 주술사로 한번 돌아봤고, 그 다음에 3회차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PVP 캐릭으로 세팅한 후에 막 달릴 거야. 3회차는 반지만 먹을 거야. 이벤트고 나발이고 없고, 예, 반지만 먹기 위해서 막 달릴 겁니다. 3회차는. PVP 하다가 신작 나오면 해야죠. 우선은 다음 게임 잡아놓은 게, 예, 언차티드. 예, 언차티드 4 나온다고 하던데. 예, 그거 할 생각입니다. 다음 게임은. 그거 임마 좀. 예, 3회차는 반지만 먹어요, 반지만. 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반지만 먹을 거야, 다음. 얘가 이제 과골이래 등불창 주거든. 쟤는 등불창을 주는 게 아니고 저 해머를 주는 아이입니다. 등불창 주는 아이를 잡아야 하는데. 플러스 2 나옵니다. 예, 그런 반지 있습니다. 여기다. 예, 얘를 잡아야 합니다. 얘 들고 있는, 어디가, 떨어지면 안 돼. 나한테 죽어야 되는. 아, 진짜 데미지 안 나온다. 안 돼. 어, 그렇지, 가만있어. 내놔! 아이템 내놔! 진짜 안 주네. 예, 제 도시 쪽에 나오는 애도 죽인 줍니다. 어, 이거 멀리서 우선 한대 날리고. 아, 너무 짧나? 뭐야? 멀리서. 애들 좀그 인지 범위가, 예, 그렇게 넓지 않아. 뽁뽁뽁. 네, 때리고 뽁. 네. 아하 아하. 그리고 뽁뽁뽁뽁뽁. 네. 얘 앞잡 되나요? 어, 되네? 옛날에 안 되던데. 앞잡이 되네?
좋아 좋아. 또 가보자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네, 제 기억으로는 네, 두 마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법으로 네, 저 보이시죠? 오오오. 그래도 하나만 와라. 쉽게 죽어요. 아, 마법이 그다지 데미지가 시원하게 들어가진 않아. 그래도 칼보다는 빨리 잡는 느낌인가? 아, 칼로 때릴까? 마무리는? 좋았어. 안 주네. 안 줘. 얘들 노가다 좀 해야겠는데? 에, PVP 나가려면 저 창이 센. 아, 그냥 용산한군의 창 쓸까? 어, 또. 일단 조용히 혼자 있을 때나 노가다 해야겠다. 등불. 아, 해머도 안 주구만. 아무것도 안 주구만. 나쁜 놈들. 어, 들고 있는 거 하나만 좀 예, 벗어놓고 가지. 딱 이때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 딱 어, 인첸도 하고. 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 나만 좋나? 좋아요. 이래서 죽이고. 여기도 아이템 몇 개 있습니다. 불사자의 뼈 조각과 잔불. 예, 잔불이 있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쇼컷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쪽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겠죠. 밑에서 올라오면은 이건 보이면 한 번씩 담가주고 머리를. 물약이 3개. 아, 저기 예, 저 사명제를 잡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거기 붙어있으면 살 줄 알고 임마. 어? 뭐 임마. 그리고 요 앞에 로스리 기사. 오, 아하! 아마 또 물약 다 쓰게 생겼네. 어? 엄청 세요 얘들. 달려오기 전에 마법으로 먼저. 에? 또 달려오기 전에 먼저 마법. 어, 예, 말했잖아요. 빛나는 용체석과 빛나는 그 용두석 둘 다 몬스터 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때리면 된다고. 예. 그냥 그 아이템 창에 장착해 놓고 누르시면은 아이템이 발동됩니다. 아, 무기만 잘 줘요? 좋은 거 아니야? 무기 주면 좋은 거 아니야? 나도 무기나 좀 주지. 여기지. 아, 미믹 머리 쓰고 하면은. 근데 미믹 머리 쓰고 하면은 피가 점점 달던데. 눈치 깠다. 피가 점점 달던데. 다크소드는 그 최강이야. 어, 여기 도끼든 애는 요 안으로 끝까지 따라옵니다. 좋아요. 들어오면은 마법으로 한 대 빡 때려주고요. 에? 정신 못 차리죠. 에? 빡 때려주고 한 대 더.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쪽 가면 예, 저 활쟁이도 따라 들어옵니다. 예. 얘가 예, 저거 예, 귀신배기. 예. 저 허접한 전기를 쓰고 있네 저거. 예. 물약 그만 먹어 임마.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물약 하나 먹어주고 들어가서 이제 마법사는 예,
파이팅 해야죠. 어딨어? 아, 쟤는 아직 안 내려왔네? 먹고, 예. 덤벼라. 어? 어디 마법을 쓰려고, 임마. 어! 어, 펠. 어! 어, 패링 좀 하신다. 어, 또 패링. 어, 패링하고 앞장. 아, 이게 알파고의 한계야? 이것이 알파고의 한계라고 합니다. 좋아요. 자, 내려가서 핫도그를 한번 찍고 옵시다. 물약이 많지가 않아서 물약 한번 예, 재장전하고 옵시다. 뭐 하여튼 저.. 아 그니까 여기서 노답 삼형제가 쟤들이야? 근데 뭐 쟤들은 뭐 딱히 어려운 애들은 아니라서. 그렇지 그렇지, 앞잡보다 저 결정창이 훨씬 더 세긴 세죠. 그리고 그 뭐야 다크소울에서 이 노가다 소울 노가다 할 때 여기가 괜찮습니다. 저기 위에 보이죠? 저 뚱땡이들, 쟤들이 노가다 하기에 상당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면 눈치 까고 내려옵니다. 예, 보면은 세 명을 예, 굳이 다 상대할 필요 없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블럭 가면 됩니다. 두 블럭. 자, 한 블럭 그리고 한 블럭 더 갑니다. 예, 두 블럭 가면은 셋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잘 보세요. 예, 저기 두 마리는 가만히 있고 한 마리가 움직이는 애거든. 여기 오죠. 저 도끼드네. 쟤부터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얘들은 뭐 예,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계속 예. 엉덩이만 예, 집요하게 제가 좋아하는 예, 엉덩이만 집요하게 때려주시면 됩니다. 예. 아 옛날 전사로 할 때는 티잡 데미지가 좋아서 예, 티잡 할만 했는데. 아 여기 매력 얼만데 매력? 예. 나 하긴 조선사 되고 나서 예, 매료를 한 번도 안 써봤네. 매료 쓰면 어떻게 돼? 지들끼리 싸워? 근데 야들도 매료가 걸려? 이 등치 좋은 애들이? 어어어어 힐인드. 마지막은 엉덩이 시원하게 찔러주고. 괜찮네. 지들끼리 치고받는 거는 괜찮네. 자 여기 이 녀석도 저 도끼보다 예? 예, 요 창든 애들이 더 상대하기 어려워요. 도끼는 좀 쉬운 애들이야 보면은. 아주 좀 두꺼운 무기 들고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예, 뒤잡아시면 됩니다. 예, 데미지 좋은 걸로 굳이 앞에서 치고 받을 필요 없고. 아우 3단 예 3단 찍기 죽어 임마 좀. 얘 3명을 잡으면 또 세기서 원반을 예 얻을 수 있습니다. 아하 가만있어. 야 엉덩이 잠깐만 보자. 물약 먹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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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일어나, 임마. 한대 때려주고, 에? 또 엉덩이. 그렇지! 아주 그냥 펑퍼짐 해가지고 그냥 때리기도 좋다. 에? 가만있어, 임마.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세 마리를 잡으면 세기석 원반이 서비스로 따라온다는 거.
기사할 때는 한 번에 세 마리 잡. 쟤들 한 번에 세 마리를 어떻게 잡아? 잡아줘? 실력이 출중하신데요. 어? 어떻게 한꺼번에 세 마리를 잡아? 아, 엉덩이의 매력. 그렇지. 엉덩이는, 예. 다크소울 하면 무조건 엉덩이를 좋아해야 합니다. 남의 엉덩이는 마치, 예, 내 그 등짝처럼, 예. 살포시 안아주는 것도 좋아요.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뭐 아이템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면 돼요. 아, 이게 성직자가 별로 안 좋아. 예. 저도, 예, 저도 성직자하고 후회했습니다. 다크소울 2 생각하고, 예, 2 생각하고 성직자 했는데, 성직자 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저 같은 분이 여기 또 계시구만. 예. 아, 1회차 때는 무조건 기사 하세요, 기사. 예. 기사가 가장 무난하고 좋아요. 예. 기사가 제일 할만합니다. 딴 거 하지 말고, 기사해, 기사. 예. 기사가, 그, 아, 얼굴 이쁘게 해놓으면 좋지. 왜 무의미야? 예, 의미 있어요. 얼굴 이쁜 거는. 이게 옛날 2 때는 그 망자화가 돼서 그 얼굴이, 그러니까 솔직히 외모가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2 때는, 아니 3 때는 외모가 많이 필요합니다. 은근 얼굴 잘 보여. 예, 나가려고 합니다. 내일 정도나 한번 그 뭐지? 이력서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예. 예, 그거 참고하려면 이력서 내야 돼요, 이력서. 자, 내려가자. 기사가 사기라고? 몰라. 예, 사기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뭐지? 그게 근데 1회차 때 초반에 쪼랩이라고 해야 하나? 저랩일 때나 그게 좀 차이 나지. 지금마다, 예, 뭐 조금 레벨 조금만 오르면 무의미하죠. 무의미. 예. 예, 거의 의미가 없죠. 잠깐만, 요리 가면 안 되는데. 저리 가야지. 아, 근데 몹 잡아야 되잖아 또. 예. 그니까, 그렇게 막, 예, 사기적으로 세다고 할 순 없어. 아하하. 그만 때려, 임마. 어어어어. 물려먹고. 예. 초반에 근데 방패가, 예, 없더라도, 어휴. 방패 먹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 방패를, 불사자의 거린가? 거기서 초반에 그 100% 물리컷 방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그냥 초반에 그냥 무조건 1회차 때 기사하면 됩니다, 기사. 딴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저처럼 2회차 넘어와서, 예, 어느 정도 랩 올리고 나서 뭐 주술사나 법사가 하고 싶다 그러면 스텝 변경을 해서, 그러고, 다른 거 하면 되지. 예. 기사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만화는 FP라고 하죠. FP. 만화가 아니고. 예, 그 무의미하죠. 예, 마법 쓰지도 않을 텐데. 근데 이게 그 법사만 마법 쓰는 게 아니고 그거지. 이번에 그 전기 무기마다 특수 기술이라고 하죠. 예, 그 전기라는 게 생겨가지고 전사도 약간 만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예, 그 전기 기술을 쓰면은 그 뭐지? 그게 달아. 예, 마나가 달아. 타격감이 개쩔어. 난 모르겠어 아직까지. 예. 다크소울, 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원부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그거는. 파격감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저도 풀스포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맞네, 또.